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 네. 뵈러 왔고요. 정년 퇴임하시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히 지내시고 계신 것 아, 뭐, 같은데.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 뭐, 별일은 없고, 속된 말로, 백수가 되니까 마음은 편해요. 근데 음악 교육학회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항상 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전공은 음악학, 그리고 음악 역사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그 접점이 뭐, 많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거는 제자분들이 다 교사분들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접점이 없지도 않고, 뭐,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접근을 하는데, 항상 아쉬운 거는 직접 이렇게 뛰어들어서 음악 교육 논문을 쓰거나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원대학교 있으니까 좀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자분들한테도 좀 그런 게 있는데 하나 믿는 거는 이제 학문적 태도나 원리나 뭐 방법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하여튼 할수 있는 데까지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쉬운 점 있으면 용서하시고 예.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학회 참석하고 할 테니까 예, 반갑게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보통 그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네. 순간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백수처럼 네. 되시다 보니 백수에 적응하는데 시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좀 약간 건강이 자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운동 꾸준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하지는 못하는데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을 때나 퇴임했을 때나 뭐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요. 거기선 일관성이 생기고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그것도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노력도 많이 드는데 그 짐은 좀 내려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더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것들도 있거든요. 좀 욕심이지만 굉장히 그래서 후배들에게 뜨끔 아니요 또 공부해 너희들도 뭐 이런 아니 꼭 공부가 모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이거 말고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지? 만약에 어떤 새로운 걸할줄 아는 게 목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또 그것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로 하는 생각은 여태까지 안 했던 걸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지가 않고요. 아직도 할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해요. 퇴임한 지금 내 상황과 나의 건강과 뭐 여건으로 볼때 아직도 할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계속 공부해 오셨던 뭐 프랑스 오페라 이런 건 계속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앞으로 더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 없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3, 4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랑 오페라하고 구체제 오페라하고 거의 만났어요, 지금. 그래서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전에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놨던 게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랑스 오페라 중에 알려진 거는 가르메 수녀들의 수다? 뭐 이야기라는 뿔랑의 오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앙의 성 프란시스의 생애 그 오페라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다 이제 가톨릭적인 배경에서 나온 건데, 지금 뭐, 프랑스가 많이 세속 국가지만, 뭐, 가톨릭이 뿌리에 있다는 거는 뭐,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이나 제도로서는 종교색을 배제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그렇진 않잖아요.
미사에 참석하고 안 하는 행동인데, 네. 사고방식이나 지금도 이제 이슬람 그 교도들하고 이제 갈등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 진짜 무색 투명할 순 없잖아요, 사람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수님, 그럼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일종의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뭐 약속할 순 없지만, 아, 희망사항입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건강하시고, 네. 네, 학시는 연구 잘 계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